그게 무슨 소리야? 작가 교체가 왜 불가능해? 변호사도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. 그리고 계약서에서 드라마 스토리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. 예. 그러니까 방법을 찾자 이 말이잖아요. 대표님, 드라마 진행에 문제 생기면 투자자들뿐 아니라 PPL 비용까지 우리 쪽에서 전부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정인한테 신뢰도도 문제가 생기고요. 그래? 그럼 만약 작가 개인 신변에 문제가 발생해서 대본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? 네? 대표님. 아니, 작가 신변에 문제라면 아니,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그런 걸로 작가가 더 이상 대본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돼도 문제예요. 아니, 당장 박 작가님 말고 누가 대본을 쓰겠습니까? 그깟 대본이 뭐라고? 예술해? 돈 주면 쓸 사람 널리고 널렸어. 그래도 박 작가님만큼 실력이 나와야. 맞아요. 신일 작가들 중엔 단연 최고라고들 하더라고요. 오가정 생각도 그렇지? 난 이미 박진경 작가 팬이야. 박작가, 박작가, 박작가. 뭐 대단한 글을 쓴다고 말끝마다 박작가야? 됐고, 방법이나 찾아요. 네? 방법!